Hello everyone.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세계적으로 교육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면대면 수업, face to face, 온라인 수업, online education, blended learning, 혼합 수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영어 미술 또한 2018년부터 이 온라인 수업과 브랜디드 러닝을 추가하여 세 가지 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영어 미술의 면대면 수업, 페이스투페이스 수업 방법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어 미술 지도자 과정 면대면 수업은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미술 면대면 수업의 장점은 첫째,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높습니다. 두 번째, 교수자는 강의 내용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또 질문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 자료나 발표를 쉽게 교실 안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교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교육 형태이기도 합니다. 영어미술 면대면 수업의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제한된 공간 안으로 저희가 모여야 되죠. 또 두 번째, 제한된 시간, 시간이 제한을 받습니다. 정해진 시간,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곳으로 모여야 되고요. 또 정해진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이동하다 보면 특히 지방에 사시는 이런 수강자분들에게는 많은 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수업이 면대면 수업은 한 반에 15명을 넘고 20명이 입학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면대면 수업에서 1대1 코칭 수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다섯 번째, 제한된 시간에 개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제약을 받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가 뭐 12차, 14차 이렇게 수업이 있으면 그 수업 안에 많은 분들이 주제를 갖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발표를 한다는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더 많은 발표를 가질수록 여러분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발휘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면대면 수업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어 미술의 면대면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어 미술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수업 형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를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어 미술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거듭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어 미술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artplayground.com이나 artkidoco.kr, telephone number 822-3392-3278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Thank you. See you next time. Bye bye.